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신나고 재미있는 39과 홈워크북 시간이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도형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세요. 하나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단다. 예수님이 하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암호를 풀어 알아보자. 여기에 보면은 암호 푸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동차 그림은 예, 하트 그림은 생, 곰돌이 그림은 수, 과자 그림은 자, 아이스크림 그림은 님, 신발 그림은 영이에요. 여기에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일까요? 활동이 끝났으면 가족 중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가정 확인 스티커를 붙여 교회로 보냅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